안녕하세요. 꽃갈매입니다. 꽃과 열매 유니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식물, 특히 오늘은 제라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라늄이 다 죽어요. 특집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부모님 집으로 보낸 제라늄은 얼마 가지 못해서 사라지거든요. 왜일까? 고민을 하고 지켜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키우는 식물, 제라늄이 왜 죽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분갈이와 화분. 일단 굉장히 많은 분이 분갈이를 좋아하시는데요. 굉장히 정적인, 그러나 알고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할 것이 많은 가드닝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제라늄의 수가 많아지면 할 일이 많거든요. 주기적으로 분갈이도 해야 하고요. 매일 물을 주는 것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분갈이를 할 타이밍이 안 되었는데 너무 과도하게 분갈이를 하는 것이고요. 고수님에 따라서 봄과 가을 연 2회 정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개인의 경험에 따른 부분도 있고요.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화분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무조건 크게 이렇게 늘리지 않습니다. 빨리 대품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에 화분을 과도하게 키우면 과습으로 제라늄이 죽습니다. 뿌리의 상태를 보면서 때로는 화분의 사이즈를 줄이거나 늘리거나를 결정하죠. 그리고 제라늄은 너무 크게 키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화분의 사이즈는 정해져 있는데요. 일반 다른 관엽식물과는 조금은 다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과습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제라늄 가드닝에서 화분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은 화분의 흙이 많다는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화분, 흙이 가지고 있는 수분의 양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모르겠죠? 과습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흙에 이것저것 넣지 마세요. 최근에는 야산의 흙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성공 사례도 굉장히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좋고 나쁨을 논하기보다는 상토를 이용한 일반적인 방법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흔히 주문한 상토가 남아있고 화분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못 참고 분갈이를 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작업에 재미를 느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하나를 분갈이하고 남은 화분에 또 다른 것은 분갈이,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되어서 생각보다 더 자주 분갈이를 하게 됩니다. 여름에는 당연하고요. 정말로 환경을 바꿔주면 생각보다 식물, 제라늄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분갈이를 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연탄 분갈이를 하기도 하죠. 최대한 흙을 털지 않고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영양을 고려해서 상토로 분갈이를 하면 그것만으로도 영양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각 계절에 맞춰서 상토에 녹소토, 훈탄 등을 섞어주었는데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정형화된 아이템들을 상토에 정해진 비율로 섞지 않고 너무나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경우에 위험합니다. 비율이 정말 터무니없거나 아니면 이상한 거를 섞어주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화분 위에 조개껍질을 많이 올려놓는다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죠. 여리여리 약한 제라늄에게는 위험합니다. 만약에 정말 영양제를 넣고 싶다고 한다면 종류를 떠나서 정말 최소한으로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서에 있는 희석률 및 양을 잘 숙지하시고요. 한국인의 특성이라고도 하는데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라는 생각에 잘못하면 녹아버리기도 하거든요. 조심해야겠죠? 경험적으로는 만약 연 2회 봄과 가을에 상토로 분갈이를 한다면 특별히 비료를 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부족한 영양분은 훈탄이나 분변토가 공급하거든요. 세 번째, 물주기. 식물을 관찰하고 즐거워하면서 잘 커라 하면서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과습은 정말 제라늄에게 위험하죠. 앞에서 물을 주는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화분의 무게를 측정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실전에 써먹기는 이것보다 손맛을 추천드리고요. 딱 들어보면 느낌이 오니까요. 어느 정도 완전히 말랐을 때 한번 흠뻑 주는 것을 추천하죠. 그리고 수분 측정기를 이용한 영상도 만들었었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크기가 큰 수분 측정기를 작은 화분의 제라늄 가드닝에 이용하기에는 살짝 제한적이었습니다. 관엽 식물이나 다른 식물에 수분 측정기를 양보하고 제라늄 화분의 수분 측정기는 살포시 뽑아주었습니다. 네 번째, 갑작스런 변화. 경험적으로 서서히 변화를 주자. 갑작스런 변화는 많이 위험하죠. 조금 민감한 시즌인 여름철에는 더욱 변화를 최소화하는데요. 조금 깐깐하게 키우시는 분은 키우는 위치를 포함해서 모든 변수를 최대한 통제하시는 고수님도 많은데요. 베란다에서도 위치마다 광량, 습도, 온도 등의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교환 및 분양을 받은 제라늄을 집에 들이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이러한 부분이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이게 적응을 못한 것인지 제라늄의 상태가 안 좋은 것인지 판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서서히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개인적인 테스트를 해보고 판단하는 거죠. 최근 냉해 피해 영상에서 이것저것 여러 케이스를 만들어서 해보는 것과 같은 거겠죠. 검은 부분의 영역을 놔두는 경우, 최대한 싹 자르는 경우 등등 여러 케이스를 보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개인의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식물, 제라늄이 죽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더욱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제라늄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좋았다면 좋아요를, 싫었다면 싫어요를 부탁드립니다.